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OT받으러 왔습니다. 등 장인인 추유담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보디빌딩을 진짜 좋아하는 보디빌딩 지망생? 네. 아직 몸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보디빌더 지망생이라 불리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추스타라고 부르는데 추의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제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이제 첫 줄에 뭐가 있느냐. 아, K대. 과가 전공이 어떤 거죠? 체육학과 전공했습니다.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네, 같이. 뭐 그만큼 이제 조금 더 보디빌딩에 좀 그런 약간 학문적인, 잘 들으셔야 돼요, 학문적인 요소를 잘 적응시키지 않을까 조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의담 씨가. 아, 네. 너무 아프네.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네. 진지하게 운동하려고 딱 비니 쓰고 정돈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그 뭐 밑밥을 살짝 깔아야 되는 게 있는 게, 제가 한 목요일 저녁인가? 그때 허리를 다쳤어요.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 이틀 정도 못 걸어다녔습니다, 제대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막. 아, 근데 제대로 된 밑밥인데요, 이건? 아, 이거는 근데 이건 잘 알아주셔야 돼. 탁센을 세 알을 먹고 왔어, 지금. 알겠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기도 해요. 랩을 다운으로도 무조건 하부를 장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보통 손목을 이렇게 살짝 꺾습니다. 위로 꺾는 게 아니라 아래로? 네, 아래로. 아래로 네. 꺾어놓고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된 다음에. 네. 자, 발의 위치를 이렇게 위치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 검은색 줄을 바라보고 네. 제 고개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같이 수직으로. 아, 눌러주는 느낌이. 어호. 자, 셋. 넷. 다섯. 와, 좋다는. 다섯. 여섯. 아홉. 움직이로. 네, 움직이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 역시 주변 분들이 반복수가 많네. 저 이거 처음 해본 동작이니까 좀 줄여도 되나요? 아, 네. 35, 30. 먼저 몸통을 살짝 뒤에 위치해주고 손목 아래로 눌러주고, 그리고 뒤통수와 꼬리뼈가 네, 중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로 떨어지게. 아. 네. 손목이 꺾이니까 팔꿈치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케이블 검은 선 바라보고 네. 둘. 자, 시선은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가슴이 열렸고 중립이 형성되고, 가슴이 열리고 중립이 형성되고, 고개를 먼저 숙이는 게 아니라 당겨지면서 고개가 같이 팔로워 돼야 됩니다. 오. 네. 시선을 같이 따라가는 게 네. 고개의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지만 가슴이 열리고 내려갈 때 다시 또 중립이 형성돼서 수축할 때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 일부러 리액션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전혀. 좋아. 이제 가슴이 펌핑이 좀 많이 된다, 이게. 아니. 이제 보이시나요? 가슴이. 오, 진짜로. 가슴이 펌핑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지, 이거? 네. 아, 60으로 할까요? 60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위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케이블이 움직이는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끝부분까지, 허리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게, 케이블의 연장선이. 그쵸, 맞아요. 그거를 의도하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손목의 중립이 뭐죠? 이거. 그쵸. 네. 손을 중립으로 당기는 거예요. 손목에 대한 부분을 네. 꺾어놓고 하니까 등에 대한 상부나 전완근에 더 갭이 큰 거니까 오히려 중립을 맞춰놓고 내리는 게 네. 오히려 수직 움직이기 좋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죠? 말하기 되게 힘들죠? 네. 운동하면서 말하기 쉽지가 않네요. 이 사람들아, 내가 진짜 힘든 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근데 힘들어요, 운동하면서 말하는 게. 네. 중립 맞춰주고. 네. 자, 하나. 둘. 내리고 후입니다, 호흡은. 후. 나이스. 다섯. 와, 아니, 진다. 15개? 네, 몇 개 줬어요? 그럼 20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아, 무섭다. 75. 75. 75. 둘. 셋. 네. 다섯. 오. 와, 힘겁네. 겁나 쓰시다. 제가요?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때 엉덩이 띄워도 되냐? 신전 구간에서 엉덩이 띄우는 이유, 수축 후에 크게 갔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호흡을 크게 내뱉는 이유는. 네. 오히려 제가 좀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아. 호흡을 짧고 굵게 내뱉어서. 네.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호흡을 길게 내뱉은 거고. 네. 첫 번째는 엉덩이가 떼어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전구간에서. 아, 무조건 필요하다. 네. 어느 정도 중량이 들어갔을 때. 네.
그래서 중량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광배가 네. 늘어나게 마련인데 네. 이거 억지로 어깨를 빼는 것보다는 네. 같이 늘어났다가 네. 대퇴 전면부에 힘을 줘서 같이 네. 힘을 동반하면서 당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75가 돼요? 앞으로 떨어뜨리는 게? 몸무게가 세 자리수라고 들었는데 네. 네. 괜히 공개했어 몸무게를. 그냥 한 85라고 말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오 더 무겁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우와 와 너무 힘들다 이거 빡셉니다 이거 빡셉니다 랩풀다운에서는 이 무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어 진짜요? 네 랩풀다운을 저는 이 정도 놓고 합니다 30, 40 에이 진짜로 또 밑바 바벨로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바벨로 언더그립으로 네 하나 둘셋넷 많이 내려가신다 다섯 이거 혹시 간단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바벨로우는 네. 발의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기울어져서 네. 중심점이 앞으로 가있고 네.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가 여기 있으니까 넘어질 수가 없어 그쵸, 오뚜기처럼 그쵸 가슴을 열면서 당기는데 견갑이 모이고 팔꿈치가 뒤로 가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네. 필 때도 그러면은 팔 먼저 펴고 견갑 아래로? 그쵸 어렵다 잠깐만 이거 좀 웃긴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최대한 바가 내 몸에 가까이 붙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선수분들 많이 이제 촬영을 하고 가잖아요 네. 할 때마다 새로운 동작이야 아 그럼 그렇죠 발은 11자로 놓고 골반의 정렬을 맞춘 다음에 네 자 바를 타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데드리프트 하듯이 더 여기서 이제 수축하기 하나 둘 셋, 지면을 밀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세워지는데 상체가 세워질 때 이빠가 골반을 네. 닿으면 돼요 그럼 수축감이 더 깊게 들어가니까 골반을 밀착시켜 놓고 이빠가 앞으로가 아니라 밑으로 우와. 네, 밑으로 우와. 오케이, 밑으로 어우, 숨이 너무 좋으신데? 아, 진짜 꼭꼭 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만져보니까 등 진짜 좋으세요 또 칭찬 또 해줘야 되겠다 당근과 채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셋, 넷, 다섯. 옆에서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딱 알겠다. 하고 내릴 때 앞으로 내렸다, 많이. 맞아요. 그러면 중심점이 네. 앞으로 빠지니까 이 중심을 맞추려고. 엉덩이가 뒤로 가고 이렇게. 네. 아. 내년에 박살 내겠는데? 내년 4월 MPC 코리아 리전을 박살 나고 싶으면 들어와요 내가 박살 내줄 테니까 그냥 하나 둘 셋 호흡이 좀 기신 것 같아요 수축하고 나서 후 들어가고 후 들어가고 아래로 후 들어가고 오 후 오 진짜 아니 사실 네. 앞에 그 노이스 강이 네. 운동을 못한다고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새끼가 이거 27살 이 새끼가 네. 운동 못한다고 했는데 오 아닌데요? 하나 둘 셋 그 예전에 이제 바벨로 설명글 보면은 상체 상지 고정하고 이렇게 움직여라 그거 아니네 이제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수축을 유발하기 위해서 네네네 사실 이 방법도 좋은 거긴 한데 네. 중량을 다루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네. 상체가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몸 좋은 사람 말 들어야 돼 지금 정말 좋은데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지 마지막 세트인가요 이거? 네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러면 좀 더 좀 더 성의 있게 원래 성의가 없었다 촬영을 여러 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너무 스포트 올리면 안 돼 아. 못 따라가 오 나이스 자 하나 둘 셋 오, 넷, 다섯, 아홉, 열,
하나. 오, 다. 어? 이거 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음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아니야. 날카롭네, 이 사람. 뭐요? 네, 머신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영상을 많이 보고 처음 접해보는 머신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실 머신이 뭐 설마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 아, 머신. 오케이. 네. 둘, 셋, 넷, 다섯. 아, 또 힘들게 하네. 네.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뭐 지금 제가 간단히 봤는데, 네. 아, 이거 한 손 잡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이 새끼들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양손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네. 수축은 깊게 들어올 수 있지만 네. 저희가 한쪽씩 하는 운동이 왜 필요하죠? 뭐 사실 이거는 뭐 웃긴 얘기인데 얼마 전 의담 씨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이거를. 한쪽에 이제 이 긴장을 걸어둔 상태로 맞아요. 운동을 진행하면은 네. 더 효율적이고 네. 일단 그 다음 운동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소메트릭이라는 네, 네 맞습니다. 운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근비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거?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운동을? 빡세게 하죠 빡세게. 네. 그냥 축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자, 긴장을 살짝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고정축이 형성이 되면 네. 오른쪽에 회전축이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축을 시켜놓고 둘, 셋, 여섯. 몸을 트는 게 아니라 중립 상태를 맞춰놓고 그대로 팔꿈치만 뒤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복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능한 거야 지금? 부족하지만 네. 아, 상체 한번 볼까요? 우와. 이 느낌.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이 탄력 보여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원래 평소에 이 정도 체지방 유지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배워가지고 원암로우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 딱 잡고 꺾어놓고 아 맞아요. 그거는 이 척추의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맞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축이 되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도 그건 살이 찝히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게 수축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 둘. 이거 한 손으로 한번 이거 만져보세요. 느껴봐야 돼. 와, 역대급인데 이것도. 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여덟 개 있죠?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이런 거 기억 잘해야 돼.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단수 운동에 조금 특징을 찾아봤는데 네. 이 척추의 중립을 굉장히 중요시하네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한쪽씩 하면서 네. 척추의 정렬, 경추의 정렬, 거기서 골반까지 네, 맞습니다. 잡아두고 네네. 한쪽을 더 깊게 수축하는 방향으로 네네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팀 네.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네. 인간이라는 게 보행을 할 때 사실 네. 이렇게 하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오른쪽으로 당길 때에는 왼쪽 발에 조금 더 개입을 혹은 굴곡을 더 많이 시키면 네. 수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 잠시만요. 한번 네. 제가 그 집중해서 해볼게요.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서. 이거 당길 때 이렇게. 네.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아니야. 오른쪽은 이미 힘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지분 투자할 쪽 여기다 좀 더 많이 한다는 식으로. 지분 투자. 네. 하나. 둘. 시선은요? 셋. 시선은 위에 사선 방향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곱. 슬슬 이제 집에 갈 여덟, 시간이 아홉 열 하나 다섯 여섯
중량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아니요. 등 운동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팁, 그리고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이 세트 하는 동안 설명하면 되나요? 네. 간단하게 말할 수 없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등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잡는 그립. 무조건 손이 중립이어야 됩니다. 사실 스트랩을 말았을 때 이렇게 말고 말면 사실 중립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립이 돼야지만 전완근의 개입이 좀 줄어들고 등에 대한 개입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손목에 대한 중립. 그리고 두 번째는 지면을 밀어내는 발입니다. 발이 접지가 잘 돼 있어야지만 두 발을 밀어내면서 고정이 잘 되고 상체 움직이 편해요. 그래서 손목, 발,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잘 잡혀야지만 내 몸이 안정성을 만들고 코어가 안전해야지만 사지가 편하기 때문에 코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호흡을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갑자기 팔을 또... 아니 갑자기 팔을 왜... 아니 왜 하는 거예요? 팔이 좀 펌핑돼가지고 뭐라도 보여주려고. 오, 등 운동인데 팔이 펌핑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팔이랑 가슴만 펌핑이 엄청 되는 거 아닌데? 자, 상부 타겟으로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운동을 되게 과학적으로 하시네. 대학교 석사 같다고. 사실 바벨롱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등에 상부만 발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상체 각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거를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케이블을 중력 방향. 네, 사실 등 운동의 원리가 다 거기서 때문에 네. 응용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상체 각도가 올라오고 당기게 되면 당연히 상부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상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 각도를 네. 기울여 놓고 네. 지면 접지력을 잘 이용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당기면 그대로 상부 들어갑니다. 좀 각도를 뒤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상부 쪽으로 타겟으로. 자, 그럼 이렇게 잡고 네. 발 접지는 정확히 다 돼 있으신 다음에 네. 자, 접지가 고정축이 형성이 되면 안전하게 움직인 축이 편하니까 그대로 그쵸. 당기시면 됩니다. 후. 아! 다시. 후. 아! 셋. 네, 제 생각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목에 대한 부분의 그립이 이렇게 네. 생겨버리게 되면 네. 전완의 개입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손목을 죽여두고? 중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아~ 오토바이 타듯이 살짝 그렇죠. 그래서 전완 개입 없고 그러네? 네. 손목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어요. 진짜 리얼 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걸쳐 잡아가지고 아~ 굴곡시켜서 아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네 이게 더 좋네. 당기는 위치를 막 억지로 이렇게 하부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등 상부를 관통하게.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약발이. 약발이 끝나신 것 같아가지고. 탁생이 있어요 혹시 여기? 손목 이렇게 딱 잡아주고 네. 발 접지 잘 해주고 하나 나이스 둘 다섯 여섯 살짝 뒤로 더 이렇게 일곱 여덟 손목 다시 신경 써야 돼요. 여덟 아우 열 원래 등하고 나서는 야 이두지 이두 등하고 나서는 삼두 짜는 거야 원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우고 싶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나 좋은 사람들은 자 암풀다운 네 암풀다운 외담 씨가 약간 길게 움직이네. 일부러 근육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쭉 골반까지 이용해서? 네네네. 고관절 같이 이용해서 네. 고관절을 뒤로 빼게 되면 네. 이 중심선 맞추려고 이 팔이 더 빠지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등이 좋은 거 할 때는 무게 겁나 치네. 이러니까 무게를 겁나 치네. 제가 원래 하던 거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좀 가까이서 네. 쭉 내리는 식으로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 한번 오늘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서 쭉
찍어 누른다는 개념으로 대신 찍어 누를 때 구관절이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상체가 세워지게 되면 대원근 소원근부터 시작해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쭉 끌고 와서 상체가 살짝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살짝 진짜로 좋아져. 맞아. 오늘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저거 로우, 언더그립 로우. 아, 네네. 애플다운을 좀 좁은 그립으로 해가지고 경추와 호흡 신경 써서 네네네. 내리는 거. 제가 혼자 개인 운동할 때 무조건 루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촬영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초반부에 되게 몸이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정도 몸도 안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편이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나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여튼 오늘 되게 저는 뭐 재밌게 배웠고요. 운동을 뭐 등 운동에서 아까 중요한 점 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멘트가 많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요즘에 뭐 워낙 많잖아요. 시원한 동작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을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발 접지도 안 돼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몬스터 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